안녕하세요. 11월 23일 목요일 아침 기도하신 여러분 한분한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62절인데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시고 그곳에서 벌어진 몇 가지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들은 자주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게 하고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런 귀신이 붙어서 정말 괴로워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낫게 하신 후에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고 감탄했다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머지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누가 가장 위대하냐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위대하게 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했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었다는 내용을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로 부르셨죠. 그는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시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내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맺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사건들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죠.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제가 보기에 또 예수님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자들은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에게 간청했지만 그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들은 누가 위대하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라는 문제로 서로 싸웁니다. 예수님은 그 싸움의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이야기해 주시지만 제자들은 별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화의 주제를 다른 방향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다른 사람이 하자 그를 예수님에게 고발합니다.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를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잔인한 제안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수님이 참 사람 복도 없다. 예수님 참 복창 터지겠다. 저런 제자들 데리고 뭔 일을 하겠어. 제자들 참 바보 같네.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사실 저는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아, 사실 참 인간적이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지내던 제자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이런 허술한 모습을 보면서 위안이 되는 거 있죠. 만약 제자들이 완벽했다면 어땠을까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 단번에 쫓아내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완벽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 없고 이해 못하고 허술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용납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런 능력 없고 허술하고 이해 못하고 욕심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능력 없고 이해 못하고 허술하고 욕심 많고 단점 많은 저를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내가 너한테 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참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겠니? 라고 말이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인내와 용납과 사랑, 제가 받았던 또 여러분이 받았던 주님으로 받았던 그 인내와 용납과 사랑,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인내와 용납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허술하고 허점 많고 이해 못하고 바보 같은 그런 제자들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 그 제자들을 용납하고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20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허술하고 인내심 없고 용납하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 그리고 저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내한다고 인내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은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인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말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인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루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